엄지에 조금 약간 이렇게 무게가 들어가요. 그냥 가만히 처음은 그렇게 그냥 확 치고 요 마지막 마디는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 그 울림 남은 거랑 얹어 놓는 정도. 얘는 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얹어만요. 얹어만. 그래야지 얘가 나와 딱 눈에 띄는데 너무 시끄러워요. 왼손이 잘하다가 여기서 여기 되게 선회적인 부분인데 이것도 제가 강의에 엄청 목 터지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기 아이들이 여기 한원같이 친다고 역시 지금 잘하다가 여기서 한원같이 쳐요. 여기서 들어갈 때 그리고 여기는 약간의 아주 약간의 호흡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. 그냥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한원같이 되게 급해요. 일단 그거랑 여기 진입하는 문제랑 전반적으로 여기가 그건 제 강의에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건데 지금 너무 한원 같아요. 얘가 노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. 제가 따라해보면 그러니까 정말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. 되게 불안하고 너무 기계적이에요. 그래서 제가 그 해결법도 다 올렸는데 강의에 그 음들만 요것만 치라고 그리고 노래하고 2번 노래 여기가 가장 고조되고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좀 단을 요 음만 이 멜로디 음만 노래하라고 제가 그 강의에 말씀드렸는데 좀 너무 많이 기계적이에요. 가끔씩 여기 뭉개지는 이게 뭉개지지 않게 일단 여기 끝에 얼버무리 있는데 끝까지 여기는 좀 뒤에만 연습하고 잘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만 좀 해봐요. 그 다음 여기는 나눠 치는 게 훨씬 쉬운데요. 1, 2, 3 보통 나눠 쳐요. 오른손으로 얘가 오른손이 되죠. 그 다음에 또 처듬 꽝 하면 안 돼요. 지금 여기 되게 서정적이고 조용한 부분인데 치긋이 그리고 이거 그렇게 많이 굴릴 필요 없어요. 그냥 피아니스트도 많이들 그냥 한 번 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굴릴 필요 없어요. 지금 가장 문제 뭐냐면요 왼손이 너무 시끄러워. 레가토가 안 돼요. 왼손은 그냥 얹어만 넣어야 돼요. 그러니까 요 정도 소리에다가 이렇게 오른손을 얹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떼깍떼깍해요. 전체적으로 너무 시끄러워요. 그러니까 왼손을 치면 안 되는데 얘는 그냥 얹어만 넣어야 되는데 얹어놓는 게 아니라 너무 정직하게 한 음씩 치니까 이게 지금 너무 시끄러워요. 아까 말씀드렸던 네,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아무데나 나왔어요. 그 다음 이런 데서 X 표시한 거 아마 너무 때려서 이게 꽉 하면 안 되고 끄듬은 확실히 조용하게 끄듬 조용하게 이 정도 너무 빠졌네. 사이에 들어왔거든요. 여기 예, 막 맘대로 나오면 안 돼요. 지금 이런데도 왼손이 너무 크거든요. 이 점도 좀 주의 좀 시켜주세요. 코멘트 악보에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. 이거 너무 많이들 실수하는 거라 제가 되게 정확히 적어놨는데 이게 지금 안 돼 있네요. 이거는 여기 나와야 되고 그 박자를 그 다음에 요런 거는 그 사이에 네, 거기에 나오는 그 되게 중요한 건데 많이 실수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 안 지키고 이거 막 나오는데요 지금 아이가